TV의 TV. 넥스디 퍼블리싱하고 엔드워즈가 개발한 모바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삼국지를 품다 2PK가 8월 30일 프리오픈을 거쳐 9월 초 정식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삼국지를 품다 2PK는 삼국지 스토리를 기반으로 영지를 경영하고 200여 명의 장수들을 직접 지휘하는 운영의 묘미와 다양한 병사를 활용해 군사력을 확보하고 상대 진영을 점령하는 전략적인 재미 요소가 특징입니다. 사전 테스트 때 턴 방식 역할 수행 게임인 전작과 달리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장르가 바뀌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개발진은 지략가들이 대거 등장하는 삼국지의 스토리가 전략 게임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판단해 장르를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러스트와 캐릭터 모델링 등은 전작의 IP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삼국지 유저들의 팬심도 놓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RPG였던 전작과는 달리 전쟁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삼국지의 장수들이 게임에 나와서 자원을 채취하고 병사를 징병해서 그 병사들을 활용해서 이제 다른 군주들과 전쟁을 벌이는 이런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저는 게임을 통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나아가 자신의 영지를 발전함과 동시에 다른 유저와 영지 침략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영지에서는 다양한 건물들을 건설해 보병과 기병 등 병사를 훈련시키고 자원을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기존 삼국지 게임처럼 사계절 시스템을 도입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적용되는 게임 효과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봄에는 자원이 많이 생산이 되고 겨울에는 이제 되게 눈이 많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어렵고 그래서 겨울 동안에 이제 자원들을 모아서 전쟁을 대비하고 이제 여름이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벌이는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서 플레이 패턴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사계절 시스템을 준비를 했고 무엇보다 개발진은 복잡한 조작 시스템보다는 게임을 최대한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모바일에 최적화된 삼국지 게임을 지향하며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만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헝그리의 TV